소문이 났구나. 그렇지. 며칠 전에 고기만 3kg 먹었다고. 처음 생기셨을 때도 제가 이제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간식 준비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 몇 명이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시간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 먹었습니다. 출동을 밤에 나갈 때가 되면은 낮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갔다 와서 그런 걸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큰 선물이시죠. 정말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음식을 이렇게 소방관들에게 드린다는 게 그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하나씩 벗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주먹.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대전에 왔는데 여기 대전 주택가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왔거든요. 이곳 분식집 사장님께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은 분식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 갈래? 여보 갈래? 대전에서 이제 분식집을 하고 있는 김창희 손민정입니다. 네. 21년 1월에 시작을 했고요. 문 열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한 약속이 우리 가까이에 이제 소방관 분들도 계시고 힘드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그래도 야식으로 좀 음식은 맛있는 거라도 드실 수 있게 좀 해드리자.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코로나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서 저희가 시작을 붕어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붕어빵이 너무 대박이 나서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돌려주자가 된 거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저도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음식 좀 해서 소방관분들에게 이제 또 야식을 전달하려고 네. 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소방관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정말요? 사실 또 빈손으로 여기 뭐 해가지고 큰 건 아니지만 선물이라도 좀 네, 감사합니다. 뭐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아 네? 정말요? 종류별로 드립커피로 주문했으니까 사무실 가서 같이 드시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커피 먹는데 아메리카노 아직 잘 못 먹거든요. 그거 먹고 커피 반하면 어떡해. 커피까지 많이 먹으면 큰일 날 텐데. 소방서 가시기 전에 저희 집 음식 먼저 맛보시고 같이 들고 가시는 거 어떠신가요? 아, 저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와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와 무슨 되게 고급스럽고 이쁘게 나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튀김이 무슨 이렇게 이쁘게 나와? 대박인데?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떡볶이. 아까부터 떡볶이 아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떡이 이거 통통한 거 쌀떡밥. 국물 떡볶이 같은데 와 이거 점심 저녁에 줄 서서 사갈 것 같은데? 와, 떡볶이 국물이 진짜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진짜 정석적으로 맛있는 누가 먹어도 맛있는 그런 튀김도 먹어볼까? 아까
아까부터 지금 긴 머리가 있어. 눈이 엄청 띄더라고요. 튀기면 이렇게 얇은데 안에 당면이 꽉 차 있어요. 뽀뽀뽀. 감사합니다. 장은 막장도 있고 초장도 있고. 막장 하나만. 아, 막장을 하세요? 대박이다. 와, 이거 순대 튀김 너무 맛있겠다. 나 맛살 튀김 제일 좋아하는데. 아,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와, 김밥 진짜 맛있겠다. 와, 김밥이 딱 봐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이게 김하고 밥이 진짜 맛있어요. 안에 속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김밥이랑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순대도 한번 먹을게요. 이게 순대도 사실 다 같은 순대여도 다 다르거든요? 순대 막장. 순대도 맛있는데 딱 봐도 내장이 엄청 신선해 보이는데? 간에서 약간 신선도를 알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간이 이렇게 하나도 안 뻑뻑하고 부드럽지? 매일 아침 신선한 걸 받아줬으니까. 아, 진짜 맨날 먹는 간이 이랬으면 진짜 간만 먹겠다. 저 분식집 사장인데 제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퍼석퍼석하냐고. 약간 쫀득하면서 안에가 되게 쫀득쫀득거려. 근데 맛있다. 성공감분들 좋아하시겠네요, 간날.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갖다 드리면 어떤 날은 갖다 드리고 돌아섰는데 출동하시는 경우를 몇 번 봐서 그럼 되게 아쉬워요, 저희도. 출동 나갔다 오시면 식을 거라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식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어서. 진짜 저 지금 국물만 네 번째 리필하고 있어요. 오늘 왜 왔는지 까먹은 것 같은 사람이야. 아, 여기 왜 대전에 있는 거예요? 저 서울에도 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새 신랑 꼬시고 있어요. 경기도로 가게 옮기고 싶어요. 해루지에 가고 싶어서. 저 그냥 여기 맛집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 가지고만 장난치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 내 음식을 언제 어디서 내가 내 음식을 먹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음식하면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이렇게 디스를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 그 기사 같은 걸 좀 보다가 하신다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알게 돼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아싸는 저희 일상 얘기를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쓴 거예요. 간만에도 야식 봉사를 갔다 왔는데 그 글이 기자가 저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내일로 퍼간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댓글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김영란법 무시하냐부터 시작해서 너 소방서에 뇌물 주냐.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리고 하니까 와이프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 살짝 망설였어요. 근데 잠깐 망설였다가 시장님 이겼어요. 아, 진짜 이거 팬심으로서 이긴 거예요. 아, 어떡해. 너무 감사해요. 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아,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빨리 먹고 빨리 도우래. 아, 그러니까 그냥 말고 하나 드시래요. 대전까지 어떻게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 소문이 났구나. 거기까지. 네. 아, 진짜 잘 제가 할까요? 진짜 잘.
고맙습니다. 이거를 봉사를 함으로써 뭔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명절에도 다른 분들 집에 다 가시는데 가고 싶으신 마음 눌러가면서 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을 비우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소방관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니까 올 추석도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오늘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진짜 잘 드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청소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또 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식 싹 준비해서 봉사 같이 가실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을 구워서 김밥을 만드는 분식집 처음 봤어요. 역시. 얇게. 얇아서? 네, 알아봤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봤더니 97년생이더라고요. 뒤에 있는 분들 두 명 97년생이에요. 아직 장가 안 갔대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저 82년생인데 저도 한번 찍고 싶습니다. 나 67년생. 67년생. 여자 연주를 제가 처음 듣고 남자 자선님은 한 두 명, 세 명 봤는데 고마워요. 저희는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저희를 생각해 주신 자체가 그게 좀 감사한 마음이죠. 저희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식사 말고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오! 이거 뻥 뚫리겠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시고 정말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매일 봅니다. 아, 그래요?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제가 댓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네, 좋은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방관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가게도 집도 믿고 삽니다. 올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업으로 있지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박 나세요. 정말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추석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잠깐! 요즘 명절에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 설치 의무화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리로 화재를 감지해줍니다. 한 대의 소방차를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 소화기를 꼭 비춰주시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부모님께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